오늘은 아니 일단 나 그거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오마카세 탈모 보여주는 거야 뭐야? 오마카세 이혁신화 공기동이라고 합니다. 그 내가 여기를 진짜 예약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10번 왔어. 내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얼마 걸렸다고?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 아 존나 나네요. 내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해. 우리가 이제 이 쌓아온 이것들이 마냥 헛되지만 않았다. 마냥 헛되지 않았다. 이 데이터들이. 아~ 이건 진짜 빅데이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가 어디고 네. 뭐하러 왔느냐 네. 이해 질 수 없다 해가지고 그에 못지않은 맛집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양문이라는 네. 호갈비집입니다. 네. 그때도 재열이가 여기 진짜 꼭 가야 된다고 말했던 데거든요. 여기는 근데 진짜 맛있어. 여기는 제가 숨겨둔 맛집 중에서도 좀 자신있게 여기는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맨 처음 발견한 건 제이긴 해요. 맞아. 네. 제이는 어떻게 알았어? 재작년에 을지로 있는 그냥 여기 괜찮아 보인다고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 아, 난 여기 사이드 맞은 게 너무 좋아. 아, 육사발이랑 실냉면 한 박스.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시계치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백골라면? 백골라면이라고. 척수라 해야 되나요? 그걸로 해서 낸 라면이 있는데 맛이 없어? 하지만 맛없어요. 깜짝아. 근데 저도 제가 여기 정준현한테 왔을 때 야 뭐 시켜야 되냐 그랬더니 라면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번 오늘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래. 엄청난 게 있어. 네. 우리가 오마카세는 지점에 하나였잖아. 내가 그동안 정말 많은 딜을 시도해봤거든. 근데 프랜차이즈가 많이 돼 있는데 하기 어려워. 왜냐면 점주님들이 다 따로 계셔가지고. 아~ 근데 여기는 40개 지점 다 하기로 했어. 와 대박. 여기 다 직역이야? 그리고 합의를 보신 거네. 10만 원짜리를 맨 처음에 7만 9천 원에 왔어. 6만 9천 원까지 깎아놨어 내가. 30% 할인인데? 이것도 무조건 사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내가 대표님한테 귀띔 해놨어. 아 이게 현장에서 좀 상황에 따라 둘이 될 수도 있다. 대표님 왜 여기가 맛집인지 대표님 비주얼 보면 알 거야. 한번 봐봐. 내가 인사 시켜줄게.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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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집 대표님 꼭 다시 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이었습니다. 안 입고 오셨어요.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가 참차게 돼 있으시다. 이 정도면 맞습니다. 아, 네, 네. 대표님이 우리랑 동갑이실까요? 아, 그래요? 네. 94년생 형님. 아? 형님. 아, 그래요? 형님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도 오자마자 말했는데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셔보셨어요? 먹었죠. 예, 아, 진짜 실제로 얘네 둘은 단골. 아, 신촌점 단골. 자주 가는데 너무 맛있어서 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네. 제가 처음 방문한 날에 저 백골라면을 시켰어요. 네, 네. 이게 좀 근데 저한테 좀 안 맞는다. 아, 아까 개마검 때문에 절대 시키지 말라며 잘하는데.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세가 화가 약간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소신 발언 하나 네.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오프라인 매장 40개 매장을 다 파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밀키트를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아 그거 좀 마셔. 쓰더라 뭐 약간 이런 아니 완벽할 수 없잖아. 제가 한번 조리를 한번 해드려도 자존심 상해? 네, 저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또 요리사 출신이라 맛없다라고 하면 제가 좀 약간 발작거든요. 못생겼다 괜찮거든요. 통하다 괜찮은데 일단 얘기 더 하지 말고 일단 먹어봅시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희가 막 시킬까요? 네네네. 일단 네, 저 고기만 먼저 시켰으니까 아, 그래요? 저는 백골라면만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그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양문이 뭐 하는 집이에요? 아 생호갈비 전문점입니다. 그럼 여기를 와야 된 이유가 뭐예요? 아 저희 와야 된 이유 너무 많은데 일단 해장국이 기본으로 나와요. 네. 아 맞아. 냉면도 기본으로 나와요. 맞아. 새우장도 기본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를 정말 싼 걸 쓴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갈비를 되게 못생기게 주고 있거든요. 삐뚤빼뚤하게. 저는 고기는 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못생기더라도 푸짐하게 주자의 컨셉으로 잡고 그리고 갈비 총 지점이 몇 개 있어요? 30개 있어요. 30개? 네. 이게 프랜차이즈 딱 본격 시작하고 몇 년 만에?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만에 30개가 생겨요. 네. 요즘 경기 안 좋은데 30개 1년 만에 간다는 건 정말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구워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네.
아니 근데 지금 고기 모델 같으세요. 진짜 맛있게 구우실 것 같아. 어 버터가 없어졌네. 버터를 까먹었네. 까먹었네. 아니 또 긴장하셨네. 나 안 했어. 아, 그런 거야. 아 이게 맛있어. 맞아 이게 이 국물이 진짜 맛있어. 이거 2층이야 2층이야 깜짝 놀랐어.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맞아. 와. 제일 희열했을 때가 저희 이거 안 시켜준 대요 할 때. 아 그렇지. 네. 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지금이 딱 맛있을 때다. 한번 먹어봐도 돼? 사실 공격하는 컨텐츠 아니라 뭐 하는 거 맞아. 버터 올려서 먹고 빨리 저희 이번 컨텐츠 찍기 전에 두 번씩 다 놀았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다 제가 순회 직접 하는 일정으로 잡았어요. 와. 어쨌든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싶어서. 이게 방금 우리가 먹는 한 판이에요? 아, 예, 한 판입니다. 양이 많아? 그럼 주신 거 아니죠? 아니 한 편 한 편이잖아요. 사실 양이 좀 넉넉해요. 우리 네 명이 지금 이 정도 먹었는데 이게 지금 6만 9천 원이에요. 엄청 저렴한 거 같아요. 추가한 거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냥 이걸 다 기본이야, 다 기본. 자 이제 사이드 하나씩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불밥이죠. 아. 이게 마지막에 우리 먹고 끓여 먹을게. 푸짐한 건 진짜 그냥 반박 불러다. 대표님이 너무 푸짐하니까. 아 이제 이해가 돼. 싼 거지. 그니까. 이게 5,000원, 이거 5,000원이야. 미쳤다. 미쳤다. 5,000원이야? 어? 그러고 보니까 사이드가 정말 싸네? 그니까. 왜 이렇게 싸요? 술 많이 먹으라고. 아 진짜 싸다. 그러면 10만원어치 쿠폰이면 진짜 4명이서 먹겠다. 아 진짜 힘들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코스 계산을 해봤는데 네. 안 나오죠? 도전이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광고를 만든다. 아 그거 자신 있어요? 아~ 한 번만 걸려라. 네 맞아 한 번.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 명만 그냥 와봐. 네, 줄 테니까. 몰라서 먹은 거지. 알면 여기 그 숙제 돼 있어. 맞아. 근데 이게 대표님이 뭔가 엄청 비밀이 있을 거야. 이게 이 코스가 안 나온 이게 절대. 아, 비밀 있나요? 술 많이 팔아야 돼요 우리. 아~ 실제로 술 고깃집인데 술집처럼 술을 많이 드셔주시긴 해요. 아~ 해장국주고 냉면주고 하니까. 아~ 그런 전략이 있네. 네, 술 많이 팔아야 돼. 술집이에요. 고기만 많이 먹는다? 조금 힘들다. 야 소주가 4,000원이네요? 여기 본점은 4,000원 하고 싶어가지고 4,000원. 와 4,000원이면 5년 전이야. 5,500원 강남 7,000원. 아 그래? 짠. 오늘 쓰시는 거야? 저희가 또 핑계형 유튜버라 국제수제인데 네.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여태까지 한 4억 정도 팔았어요. 한 4억? 그냥 뭐 4억이면 별거냐? 그냥 술 먹고 어 이거 야, 먹으니까 만에 우리가 장난스러워야 됐냐? 그냥 제품이 좋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야 제품이 좋으면 돼.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야. 제품이 좋으면 돼. 제품이 좋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크리에이터들이 다 먹어요 진짜. 촬영 없을 때도 우리가 뭐 되냐? 아이 우리 뭐 안 되지. 그냥 뭐 딸이 음악학생 그냥 영상 하나로 2억 시타이고 소상공인들 살리고 그냥 사람들이지 죽을 뻔한 사람 살리고 그냥 갈비찜이랑 빼장국 35,000원을 팔고 그냥 뭐 그 정도지. 그게 뭐 대단하냐? 대단하네. 맛있는 거 맛있다 하고 맛없는 거 맛없다 했을 뿐이지. 그냥 뭘 맛있다고 100% 맛없다고 할 뿐이지. 그래 갑자기 땀이 나. 빨간 콕콕 세지 않나? 맥주를 얼마나 따라야 돼? 이게 뭐 얼마나 먹었다? 아 먹고 싶은 대로 따라 더 따라 더 따라. 아니 왜냐면 나 음식점 가면 다 말아주시니까 대표님들이 말아본 적이 없는데 너 또 3만 그릇씩 파니까 대표님들이 그냥 인사하러 오잖아도 알자 제가 만다 했잖아요 좀 전까지 말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재밌네 내가 말아서 주물럭 드셔가지고 와. 맛있어? 꿀다는데?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생갈비에서 그 향이 살짝 더 배가 된 느낌이야.
아니 진짜 맛있는데? 바로 근데 근데 이렇게 주시. 간이 잘 배어있어요? 네 겁나 맛있는데? 세계주물로 해야지 애초? 세계주물로 봐야 돼 사사주물로 봐야 돼 물리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골목에 들어 아 나왔다 시그니처 네. 야 시그니처 나왔다 시그니처라고 그런 말씀하시네 우와 뭐야? 요게 분배로 아 나 너무 기대된다 아 이제 그대로 가야 돼. 나 혼자 가. 어 현서 혼자 가. 왜 지금 엄청 긴장될 거야. 일단 얘기하지 마. 일단 먹어봐 그냥. 나도 먹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너. 아니 지금 요식업에서 몇십 년 하신 분들인데 이 집에 갑자기 막 대리들한테 이게 롯데리아 제일 좋아하는 애들 나부터 얘기할게 야, 나부터 얘기할까? 내가 아예 처음이니까 나는 아까 너무 내려치기 당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냥 괜찮은데? 근데 두 번 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소리가 있어요 이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오자마자 주민 안 계실 때 존나 맛없다 했잖아. 표현을 그렇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그때랑 나 완전 180도 나. 아 진짜 달라. 그때 어땠냐면 좀 비렸어. 아 그 이 골수 향이 못 먹겠다 이 정도였어. 나 그거 생각했는데 엄청 맛있는데. 일단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통후추 베이스예요. 딱 간이 맞죠? 아 예 맞습니다. 약간 라면은 자고로 밥을 말아 먹고 싶어야 되거든요. 아... 밥 하나만 주세요. 밥. 주지 마세요. 약간 한정 판매까지 걸어놓을 정도는 아니다. 한정 판매는 왜냐면 골수가 얼마 안 나오니까 그냥 한정 판매 갖다 넣는 거지. 그것도 맞긴 한데. 아 근데 이제 내가 먹었던 그 기억은 좀 그날 사정이 있었나 보다. 아 완전 다른 맛이야. 음식이네. 아 먹어봐도 돼요? 아 예 그럼 얘가 김치 있죠 우리. 귀여우셔. 아, 밥 먹고 고추 넣으니까 훨씬 맛있긴 하네. 고추 넣고 이게 완전 설렁탕 같아. 진한 게. 맛있어, 맛있어. 어, 좋고. 아, 맛있다. 이제 쇼부 좀만 보자. 어, 오케이. 근데 이거를 10만 원 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걸 6만 9천 원에. 나도 삽니다. 나도 이거 사야겠다. 이건 진짜 사야겠다. 정말 싸게 파는 거 진짜 근데 역시 돈까지 나 뭐라고? 어? 깎는다고? 아이 표정이 아니 근데 얘기가 다 끝난 걸로 저희가 또 뭐가 없을까요? 뭔가 이번 된장술밥 서비스 술밥 서비스? 네 아니 아니야 된장술밥이랑 계란찜 서비스 마 이거 만원 10만원 5만원 설득 불러야지 진지하신데 오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차돌이 의인분 추가해줘 이사님 갈수록 가게 부서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좋아 맞아 10만원짜리 69,000원이라고 나가야 하려면 59,000원 정도 하시는 게 정말 쉽네요 어? 오! 자문을 걸려서 결정하려고 한 거야. 아니 근데 한 번이라도 왔다가 또 오게. 야 너 길게 든지 생각해봐. 10만 원짜리 쿠폰 50 얼마.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보시는 거. 한번 작전 한번 짜보고 올릴게. 6분의 식사료. 식사료 하나. 약간 이사님 약간 눈치 없는 스타일이죠. 각으로 하세요. 각으로 하지. 상의할게요. 잡으면 나 그냥 사정이야. 요즘 업무가 많아가지고. 대신 사용 기한을 3개월 넘어가면 환불 안 되는 거야. 원래도 그런 조건 아니었어요? 원래도 그런 조건. 오고 하시면 저도 다음에 기러기 등지할 때 오고 할게요. 아니 저한테 이게 오고.
아, 이게 판단이 안 서요. 집 가서 웃을 것 같아. 판단이 안 서요. 원래 그래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원래 판단이 안 서요. 근데 그거는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시면 바꾸시는 건 좀 곤란해요. 맞아요. 제가 진짜 얘기해볼게요. 네. 너랑 나처럼 술 많이 먹으면 대표님이 결정하시겠지. 앞에 저기 슬쩍 찍고 진지하게 다 상처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상처 안 보는 이렇게까지 진지한 거죠?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쳐다봐주고 찍어봐주고 그 잠깐 사장님? 그러니까 5구로 3천장 팔면 손해돼. 홍보성으로 이미 그 7구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손해보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어차피 9도 손해고 5구도 손해 있는 거 맞아요. 7구에서 끝났어요. 아, 그럼 5구로 3천장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5구로 3천장 3천실이라고 하죠. 저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술 한잔 먹어. 나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현장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건 처음이야. 즉석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결론을 5구 5구로 결국 가는구나. 3천장 3천장에 한정. 더 이상 딱 먹고 그냥 더 팔면 이제 못 파는 거. 더 이상 팔면은 회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다 팔리면 다음에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저희 수수료를 깎아서 갈게요. 꼭 그렇게 네. 한 번만 네. 이렇게까지 팔리시면 저는 그렇게 믿고 매장들 점검 잘 하고 네. 3천장 4천장으로 갈까요? 4천장 다음. 아, 그 대신 살 수 있는 건 1인당 한 장. 아, 맞아요, 맞아요. 1인당 한 장. 맞아. 궁금해도 어디야? 1인당 한 장만 사실 수 있고. 어. 그것도 확실해 주셔야 돼요. 한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환불 없이 끝. 말소. 존나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한 판이 69,000원인데, 할인권이 59,000원이래요. 그니까 이거 한 판 값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 자기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나는 너무 불쌍해. 내 동생인데, 이게. 왜 갑자기 동생이. 아, 이게 마음이 좀 아프네. 야. 그만큼 더 잘 되게 하면 돼,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더 도와드리면 돼. 그냥 아까 그 말 지키실 거예요? 뭐요? 너도 오고 하시면 오고를 한 번 한다는 거? 아, 전. 분명히 그때 칠칠도 손 떨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어쩌냐고.